おお。갑자기 오른쪽 귀가 안 들리지? 어. 어? 왜 이래? 귀가 왜 이래, 갑자기? 이렇게 쌓아놓을 이유가 없어. 이게 보니까 카운터 했던 것 같아, 카운터. 맞아, 이 보니까 이게 일부러 쌓아놓은 거야, 이거. 내가 지금 봤는데,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쌓아놨냐고요. 근데 여기가 있잖아요. 모텔 구조가 아닌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노래방이나 이런 거 같이 하나요? 노래방? 주점? 약간 이런 느낌인데. 근데 여기 애초에부터 자리 잡은 영가들은 꽤 있거든요. 건물을 치면 안 될 위치에 건물을 친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. 벽 뒤로 신문지를 붙였네. 여기다가 뭐 안주 같은 거 준비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한 명이 잠시만요. 지금 엄청 돌아다니는데 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? 입구에 소방 있냐? 팬모텔에 이런 장롱이 있어? 제가 2층이 더 이상한데, 1층보다. 이 뭐야, 그림이야? 뭐야, 다 정리를 하고 간 건 아니잖아. 와, 야, 이게 뭐지, 이게. 뭐야, 이상하다. 우와! 이게 뭔 소리야, 이거? 이거 1층에 있을 때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.
2층에 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좀 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. 어? 어? 아, 무섭게 문이 왜 닫혀있냐. 이거 여러분들 이불로 막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? 여기는 침대 매트만 뺐네. 와, 이게 뭐래요? 여기가 산을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. 뭐 뼈 같은 게 있는데요, 뼈. 보세요. 이거 뼈 같은데. 어? 야, 이거 사람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벽지가 왜 이렇게 뜯기냐? 근데 이게 강제로 파손하는 적이 있어, 이게. 어?
신문이 2000년도 신문이네. 20년도 넘었네. 모텔에 신문지로 벽지를 할 일은 없잖아요. 옛날 시골집도 아니고. 어? 지금 전화 받는다. 뭐야? 전화 받는다. 우와! 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. 누구 있어요?